여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노메이크업 이번에 약간 뭔가 남자가 여자한테 불러줬을 때 약간 자존감 하냐? 그런 거? 그런 노메이크업 괜찮아 너 화나 안 해도 예뻐 살 빼지 마 괜찮아 예뻐 예뻐 사실 그런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. 그렇지만 되게 좀 위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 곡을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와봤어요. 노메이크업이라는 곡을 저는 21살 때 처음 화장을 시작했거든요. 제가 지금 연기 전공을 하는데 연기학원에 다녔을 때 그 선생님이 예지야 배우는 자기를 꾸밀 줄도 알아야 해. 좀 화장이란 것을 하고 다닐래? 라는 말을 듣고 친구들한테 급하게 화장을 배우기 시작해서 했는데 화장을 한번 하니까 진짜 민낯처럼 도저히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, 화장을 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 싶었어요. 어쨌든 오늘 저는 노메이크업이라는 노래에 맞지 않게 화장을 하고 왔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아름다운 여성분들에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노메이크업 불러드릴게요. 자연스러운 어제